오늘 주인공은 얘기해. 기타. 아비노. 언니, 언니는 좀 아니. 언니는 나. 언니는 신나. 닭집 다시 왔습니다. 이 집 사장님인데요. 요가 강사예요. 근데 팔뚝 봐요. 장면입니다. 몸 엄청 좋아요. 근데 집을 새로 샀대. 어디 샀냐? 이 집을 샀대. 예전에 촬영했지만 이 집은 이 닭이랑 뭐 이런 것들 파는데요. 제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다 먹진 못해요. 오늘 또 제가 왔다고 자리를 내주시는데. 자리를 내주시는데 나도 신발을 벗고. 예. 사바디카. Show me your muscle. 야. 와! 야, 장난이야. Awesome. 이렇게. 야. I'm a lady. Yeah. I know, I know. 진짜 잘 챙겨주죠, 여기 분들. 서만, 서만. Strong woman. This is a salmon fish. 아, 연어. 서만. 아니, 1600원짜리 치킨 하나 먹었는데 찾아온다고 뭐 이런 걸 써. 연어구이에요. 이 맛은 내 비교할 수 있다. 지붕 위에. 지금 이부 힘도 엄청 좋으세요. 손 딱 잡아봤는데 역기 엄청 드셨어. 예? 예. 아이 My body, in my body. Into my body. Three, two, one. Yeah. Three, two, one. Three, two, one. And this is the technique that you can win. Yeah. 딸이 스웨덴에서 유학한대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딸 나이가 17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8 아니면 19. 고2, 고3쯤 되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 나랑 거의 비슷하다 연배. 동갑이야. 뭐 한두 살 차이 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 몸이 엄청 좋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2두, 3두가 이렇게 이게 윤곽이 뚜렷하거든요? 핏줄도 보이고. 거의 매일 관리하는 것 같고. 턱! 턱? 예, 나이 턱. 아! 닭! In Korean,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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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in Korean.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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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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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Similar. 아, 너무 잘. 어, excuse me. How old are you? Me? Yeah. 50 plus. 별로 더 늦게 하셨네. But my cell is 42. 맘 보트 투 비어 투 비어 for you? Yeah. Just a happy new year. I'm just working. Come on. Your beer is Thai beer. Yeah. Restaurant. Yeah. Restaurant. Two girl. Maybe they like you. Why? Why me? Why m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See? 맛이 묘하다. 근데 이게 많이 주셨다. 너무 많이. It's a good one. Very sweet. A little bit salty. You know, she would go to Korea for tourists, but she was stopped by immigration. Korea, Seoul? Korea, Seoul? Seoul, right? Seoul? Seoul, Suwon. Seoul, I don't know. I never been there. Yeah. What city? You can say, and then she remember.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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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nearby. Incheon. Incheon. Oh. And I searched the hotel. I am shocking. Grand Honey 3? 제가 파타야 이 도시에 처음 들어온 날요, 이제 숙소를 알아보려고 동분서주 했겠죠? 아, 그러다가 호텔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호텔이에요. 누워봐도 그랜드 허니 3라고 하는 간판인데요.
그래서 호텔인 줄 알고 문을 열고 쑥 들어갔죠. 근데 바깥에 안 좋은 요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동시에도 큰 가드들이었고, 어? 나이트클럽 같이 하나? 그러니까 저는 낮이었거든요. 숙소를 이제 찾는 시간대가, 어? 나이트클럽 같이 하나? 싶었는데, 또 덩치에 비해서, 인상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해요. 절로 들어가래. 문을 똥 열었죠. 워메. 호텔이 아니라 사창가였어요. 아가씨들이 뭐 십수십 명이 아니라요, 수백 명이 앉아있었어요. 저 앞에 보이는, 보이시죠? 저긴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데더만요. 태국에 기존에 두 군데가 있었대요. 근데 파타야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최신, 최근래에 이게 오픈을 했는데, 이 보세요. 앞에 있는 이것도 부속 건물이에요. 오맨. 저 전체가 저 으리으리한 섬같이 생긴 저기가 사창가예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왜 넓나 하면요, 이게 가드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부속 건물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입구가 왜 이리 넓냐면요, 마사지. Only girls and women. Yeah, yeah. Only massage. Massage. Yeah, massage. It's like the girl they sit in the how to say the mirror. Yeah. You can see and this one and then massage. Yeah. No massage. No, not really massage. I'm joking. Too many girls. Wow! And? Too many guests? Too many guests, yeah. And? Too many. Woman guest. Yeah, woman. Girl guest. What? Lemon. Yeah. Lemon, can't be everywhere. 자주 왔습니다. 촬영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모기를 왼다리, 오른다리 한 열 방금 물렸거든요. 왜 나만 무냐, 모기가. 게다가 이가, 이 피가 외국인 피라서. 모기들이 좋아하는데. 신선한 맛이죠. 그래서 이걸 바르래요. 그러면 덜 가렵고 모기가 안 달렸는데. 근데 안 가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물을 더 중요한 거. 동남 오셔서 이렇게 초록색 모기 퇴치제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걸 손에 바르시고요. 휴지에 닦으면 안 돼요. 비눗물을 씻어야 돼요.
제가 소변 보고 왔거든요, 아까. 그냥 이걸 바른 상태로. 죽을 뻔했어. 이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에. 아, 또 개다, 이거, 씨. 제가 이거 짐벌을 들고 있으면. 일단, 이 짐벌 딱 들고 있으면요. 이 길거든요, 봄이. 그래서, 개들이 일단, 경계를 딱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뭔 얘기했지? 제가 해변가에서 이틀 지내다가, 막 숙소를 알아봤죠. 이 동네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골목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시티에서 지금 6주 보냅니다. 이 골목이에요, 이 골목. 예,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젊음이 넘쳐나는데, 그 젊음이 이 성격.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파타야는요, 어떤 도덕성의 기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없습니다. 예,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다 몰라요, 서로가. 유튜브 More? Your toe! Oh, yeah, go ahead. More.